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편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제니퍼의 뻔한 문화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1차원님의 요청으로 삼국지 노숙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리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댓글로 알려주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틈틈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보시면 노숙은 매우 어리석은 인물이었어요. 제갈량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정자 삼국지에서는 오나라에서 주요 버금가는 최고의 정치가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노숙이 제갈량에 의해서 이용당했을까요? 아니면 제갈량이 노숙에 의해서 이용당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자 삼국지의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머릿속에 쏙 그려지실 거예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이문의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중국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위오척의 국력을 6대 2대 1로 봅니다. 그리고 삼국지 실제 국력의 차이는 이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이보다 적지는 않았을 것이 중론입니다.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이 나라를 가리킬 때 중원 혹은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위나라 영토 자체가 더할 것도 없이 그냥 중국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촉이나 오나라 땅은요? 깡촌 혹은 사실 변두리 인셈이죠. 넓게 보면 중국에 포함되지만 촉 오나라 땅이 없이 위나라의 땅만으로도 중국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중국 땅은 지금의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강남 땅의 개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거든요. 강남 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시기는 5호 16국 시대. 그때 노란계 침입으로 한쪽이 강남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깡촌 지역과 또 변두리 지역에 각각 촉나라와 오나라가 자리 잡고 오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촉과 오가 힘을 합쳐도 위나라를 이기기는 어려운 구조죠. 만약에 촉과 오나라에 제정신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사실 이 두 나라는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나라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리뷰했듯이 이릉 전투는 촉나라뿐만 아니라 오나라 입장에서도 최악의 전투였습니다. 손권과 유비가 힘을 합해서 조비를 대항해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두 나라가 서로 전투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전투가 어디 또 있을까요? 이런 전투가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유비 측 입장에서는 천하 대계의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반인의 어리석음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고 통권 측에서는 한치 앞밖에 못 봤던 그 여몽의 어리석음이 한몫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형주에 있던 관우에 의해서 조조 측 장군 우금이 이끌던 군사들이 수몰되었죠. 그래서 우금과 그의 3만가량의 군사들이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덕은 천군이 됐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조조의 세력에 커다란 핵 충격을 준 거예요. 중원 일대의 일부 관우 세력들이 관우한테 오게 되죠. 관우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벼슬을 내릴 정도로 중국 전체가 진동했거든요. 조조는 관우의 위세까지 착 겹치자 겁을 먹어서 수도를 옮기자고 의논을 했을 정도였는데 번성과 번성에는 조인이 당하면 그 다음엔 신야를 잃고 바로 조조 세력의 근거지인 그 중원이 유비 세력의 칼날에 바로 닿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반란 세력들까지 감당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와 같이 조조와 관우와의 전투를 틈타서 형주 땅을 얻기 위해서 오나라 총지휘관이었던 여몽 이 여몽이 관우가 조조군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빈틈을 노려서
몰래 형주를 샥 공격해버렸고 결국에는 형주를 탈환하고 관우는 이 과정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향후 유비의 복수전인 이릉전투로 이어졌고 이릉전투에서 패배한 총나라는 슬프게도 이등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우를 죽여서 형주 땅을 얻었던 오나라의 대도독은 여몽이었고 여몽 전에 그 대도독이 누구였냐면 노숙이었죠. 노숙은 46세 나이로 병사들을 제갈량이 54세 때 죽었으니까 제갈량보다 일찍 죽게 된 거죠. 저는 삼국지의 운명을 바꾼 여러 사건들 중에서 하나가 이 노숙의 죽음, 너무 이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숙이 죽지 않고 10년이라도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나라가 계속해서 친유비 정책을 유지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관우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거고 속이 형주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등 국가로 전락하는 일 또한 없지 않았을까. 제갈량은 자신이 설계했던 천하 3분지계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 제갈량이 융중에서 계획했듯이 위나라에 병고가 생겼을 때 군사를 형주하고 입주해서 착 양방향으로 내서 위를 공격하는 것이 실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통일로의 길이 활짝 열린 셈이죠.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노숙과 여몽을 비교한 것만으로도 노숙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숙은 천하를 큰 틀로 봐왔던 인물이었어요. 여몽 정도와는 사실 그릇이 달랐던 거죠. 오나라는 본질적으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다는 그 웅장한 목표보다는 나 하나 잘 살자, 나 안전해야지 라는 것을 지키는 세력이 많았어요. 그 군주였던 송권 자신도 수성령 군주였잖아요. 신하들 또한 더 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오나라에서도 천하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하통일까지 꿈꿨던 대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주유와 노숙이 바로 그들이었죠. 오나라의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인재들이 너무 일찍 죽었다는 것에 있어요. 주유는 36세에 요절하고 노숙은 46세에 죽게 되죠. 이 이후로는 오나라에서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천하를 바라보고 천하 통일을 꿈꾸는 인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몽 같은 인재는 노숙급에 비하면 사실 우물안의 개구리에 불과한 인재라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숙이 유비이고 제갈량에게 이용당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품격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상황에 맞게 이용했고 그 결과 노숙 입장에서는 유비와 제갈량은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이 송권을 만났을 때 천하 2분지계 혹은 천하 3분지계를 제안합니다. 들어보실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황실의 부흥은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원소가 지금은 강대하지만 곧 조조가 득세할 것이고 이후 조조를 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군께서는 강동을 지키면서 정세를 살펴야 합니다. 조조가 북쪽을 점령하면 그때 황조를 제거하고 유표의 형주를 손에 넣은 다음 장강을 장악해 조조와 맞서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황제가 되어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유비라는 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자를 끌어들여 조조를 견제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당시는 반도대전 이전이에요. 모두가 원소의 우위를 예상했지만 노숙은 동호에서 조조의 우위를 이미 예상한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노숙은 한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송권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주청합니다. 여러분 오스닥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느끼실 때 좀 무서웠거든요. 어찌되었던 한나라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숙은 대놓고 반역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노숙은 통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유비는 조조를 견제하기 위한 매우 유명한 카드였습니다. 작은 정치가인 여몽의 입장에서는 형주를 얻고 말고가 중요하지만 노숙 입장에서는 유비를 잘 보아 삶아서 조조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죠. 그래서 오나라의 모든 문무백관들은 반대해 있지만 노숙만은 유비에게 황주를 빌려줘야 된다고 주장해요. 노숙이라고 황주 땅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유비가 점령하고 있는 황주를 뺏기 위해서 손권과 유비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력의 손상을 입은 조조한테 회복할 시간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조조의 막강한 전투력에 의해서 전쟁으로 손실을 입은 유비나 손권 모두 패하게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노숙의 계산대로 형주를 차지한 관우는 조조군을 대파하고 우금에 3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이 사건을 여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초기 승리지만 노숙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나라가 천하통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조조군에 대한 공격을 누가 대신했지? 관우가 대신해준 셈이 된 거죠. 이것이 형주를 유비에게 빌려준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관우를 치하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아, 잘했다. 하지만 당시 노숙은 병으로 죽고 여몽이 대도독이었죠. 그리고 여몽은 형주를 기습해서 차지하고 관우를 죽이게 됩니다.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 관우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숙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형주의 일부도 반환할 예정이었는데 죽었던 노숙이 깜짝 놀라서 깨어날 일이 아닌가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손권은 여몽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비가 약하고 조조가 강할 땐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를 치고 대신 유비가 강하고 조조가 약할 땐 조조와 손을 잡고 유비를 쳐야 우리 오나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몽은 노숙의 기쁜 뜻을 결코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몽의 형주 점령은 오나라 입장에서 큰 수확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오나라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된 거예요. 위나라에 대항할 큰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총나라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1위 국가로 추락시키고 결국 총나라 오나라 모두 줄줄이 망할 날만 기다리는 입장으로 만든 거예요. 오서에 따르면 노숙의 사람됨은 근엄하여서 겉을 꾸미지 않았고 봉사에 걸쳐서 겸미하게 힘썼고 저속한 취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군세를 통솔하는 때에도 질서있고 금령은 반드시 시행되게 했고 진중에서도 서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담론에 뛰어났고 문장 솜씨도 뛰어났으며 사려는 원대하여 다른 이의 배나 되는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유 이후의 세대에서는 노숙이 제일가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